안녕하세요. 새록 잡는 꿀벌입니다. 오늘도 뭐 상한가 3개를 가져갔는데, 이게 뭐 그냥 상한가는 뭐 그냥 하도 많이 먹어갖고. 자, 우선은 잠깐만요. 이거 줄을 좀 지우고, 줄을 쭉, 기법이 공개가 되면 안 되니까. 자, 줄을 지우고, 자, 우리가, 자, 이런 걸볼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제가. 제가 항상 그랬잖아. 어? 절대 주식이 어려운 게 아니야. 자, 이거, 요렇게 하고 있었어요, 요러고. 그죠? 요러고 있었어.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평선이 벌어져 있죠. 그럼 이 구간이 보면은 42선이 하락하는 구간이 보이잖아요. 여기 있었으니까.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 당시 때. 아이고, 이렇게 있었죠. 그럼 각도가, 얘는 올라가는 각도고 얘는 떨어지는 각도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하락 구간이잖아. 하락.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해. 그럼 이때 주식을 절대 사지 말라 그랬죠. 하락하는데 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벌어져 있는 이평선들이 어떻게 뭉치나 보자 이거예요. 뭉쳐, 뭉쳐. 자, 계속 냅둬. 그냥 절대 주식을 사는 게 아니야. 냅둬. 그러면, 자, 거래량을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거래량을. 자, 그러면 여기서 벌어졌고 여기서 뭉치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현재 지금 41선이 어떻게 돼 있어? 역배열이잖아. 역배열. 캔들이 41선 밑에 있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왜? 41선이 캔들한테 말을 하기를, 나는 저승사자니, 이게 우리가 저승사자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올라오지 마라 이거야. 근데 네가 만약에 날 올라온다? 그럼 내가 너를 천국으로 보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야, 가봐요. 계속 가봐.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냐고요.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이평선하고 거래량만 보면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주식이 정말 쉽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요 하락하는 구간에 요 매집봉 하나 보이나요? 자, 미리미리 줄을 치는 거예요. 미리미리. 미리미리 줄을 딱 쳐요. 이렇게. 미리미리. 그러면 몸통의 종가, 음봉은 양봉하고 틀려요. 음봉은 저항이 시가가 되는 거고, 응? 양봉은 저항이 종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똑같아. 뭐다? 그냥 몸통이다. 몸통, 아이고, 아이고. 몸통이에요. 핵심은. 그러면 단, 음봉은 몸통 상단이 시가가 되는 거고, 양봉은 몸통 상단이 종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캔들이 지금 현재 위치가 이 구간이다라고 보면 이 하단의 몸통을 돌파하는 거는 저항을 돌파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요 몸통 상단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할 때 음봉이나 양봉이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뭐다? 그냥 몸통 상단을 돌파할 때 우리가 아, 저항 구간을 돌파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왜 꼭대기에 줄을 치냐? 음봉의 꼭대기에 줄을, 요 구간의 꼭대기에 줄을 치는 이유는 이 구간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간을 돌파하면 그 위쪽에 또 어떤 게써 있죠? 상한가라고 상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상에 대한 몸통이 요 구간이 또 있어요. 그럼 얘가 2차 저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봉에 또 몸통이 여기 있죠? 그럼 얘가 3차 저항이다라고 보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주식을 들어가면 된다? 요때 들어가는 거야, 요때. 이 거래량을 봐봐요. 여러분들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뭐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알 필요 없어요. 이 회사가 실적이 어떻게 좋냐, 안 좋냐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 세력이 들어왔구나. 아, 그럼 들어가자. 그럼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들어갔더니, 다음날, 아이고. 자, 들어갔어요. 근데 다음날 어때요? 조정을 받아요. 왜 그러냐. 이 구간을 딱 보면 현재 5일선이 41선을 관통하지 못했죠? 그럼 아직까지는 뭐예요? 그냥 정배열 스탠바이야.
정배열이 되기 전에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주가를 올리기 전. 자, 그러면 너도 나도 이 공안에서 들어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언제 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내일 안 가도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가에 들어가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조정받는 아이가 꼭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린다는 건 5일을 못 기다려? 그러면 주식을 하면 안 돼요. 5일, 이틀, 3일을 못 기다리면 주식을 하면 안 된다. 그 정도는 남들은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을 기다리면서도 10%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뭐야? 하루, 이틀, 3일 기다리고 상한가를 먹고 한단 말이야. 그럼 누가 더 같은 돈이면? 누가 더 주식을 잘한다고 봐야 되겠어요. 체력 잡는 꿀벌이 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직도 뭐다? 개미다야, 개미. 체력 잡는 지금 우리 꿀벌들은 열심히 돈을 벌고 있겠죠? 이런 거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하나, 둘, 셋. 이거 몇 프로예요? 이거 14%야. 그럼 몇 프로야? 10%? 그냥 먹어요. 자, 그러면 요 고점과 요 고점에 자, 그러면 여기서 단타를 치다가 물린 사람이 이 개미가 있어. 그러면 1번 개미 손절, 2번 개미 손절, 3번 개미 손절. 하지만 4번 개미는 여기서 매달리고 있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자, 그랬더니 언제 죽었어요? 이날 죽은 거야. 그러면 또다시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 있죠. 왜? 종가와 종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럼 요 종가보다 위쪽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내일 또 간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진입을 하죠. 자, 다음날 이걸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야? 기본이 요 꼬리를 먹으러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럼 하루 먹었네 또? 그죠? 근데 이 구간이 몇 프로예요? 요거랑 요거랑 하시면 또 10% 구간이야. 그러면 요 꼬리, 요 꼬리, 요 꼬리 가겠다라는 거예요? 안 가겠다라는 거야? 가겠다는 거야. 왜? 캔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5일선 위에 있어. 자, 그리고 한번 가보자고요. 어떤 그림이 나오나? 여기를 딱 찍고 음봉 빠지고 바로 오늘 상한가를 갔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이 줄을 왜 쳐놨죠? 바로 이게 이때의 음봉이야. 그럼 또 우리 또 가족방에 있는 분들은 이걸 다 먹죠? 그냥 이건 그냥 이게 뭐 상한가 먹는 게 그냥 쉬워. 간단한 원리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우리가 또 이걸로 또 아침부터 그냥 바로 그냥 또 상한가를 먹었죠? 이것도 그냥 아침에 자 이거 지켜보세요. 지켜보세요. 바로 또 상한가를 먹었죠. 야, 그리고 또 뭘 먹었죠, 우리가? 어딨어? 상신. 항신전자. 자, 이것도 어저께 우리가 보라돌이 기법이라고 해서 바로 들어갔죠. 상승역배열, 상승역배열입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몇 프로 갔어요? 26%. 그죠? 절대 어렵지 않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혼자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개미가 책을 보고 주식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책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책으로 사랑을 해서도 안 돼. 책으로 뭐 키스를 배워도 안 돼. 모든 걸 책으로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뭐 10%, 20% 뭐 상한가 먹는 거? 이거 뭐 절대 어렵지 않다. 그냥 들어가면 상한가예요. 그냥 들어가면 10%고 야, 들어가면 20%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들 힘내고 부자 되자고요. 감사합니다. 세력장 꿀벌입니다.